네, 이번 경기는요, 지금 매직 S님하고요, 예, 로브홀릭님하고 경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분 다. 지금 매직, 로브홀릭님께서는요, 지금 티라노족이고요, 예, 이쪽 분께서는 지금, 아까 전 보였으면 엘프족입니다. 예. 이쪽 분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두 마리로만 지금, 예, 지금 서로 다 하고 계시네요. 이제 자원을 채집하고 계시고, 엘프족을 계속 지금, 레드홀을 순식간에 3개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구, 인원수에서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하시네요. 아직 방금 전에 정찰 성공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지도 미는 일을 통해서 보니까요. 지금 가시고 계시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멀티를 가져왔어요. 더블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의 생각하시면. 일꾼을 다 대동하고요. 이제 한꺼번에 밀려보시는 거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엄청나게 피해봤습니다. 러브홀리님께서 지금 거의 타워로 도배를 하셨기 때문에 방어타워이기 때문에 보통 유닛으로는 거의 뚫기 힘들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를 건물 지셨고, 지금 러브홀리님께서 지금 거의 더블을 선택하시면서 이제 바로 포톤 캐논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하셨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심시티도 정말 잘하시고요. 유닛이 아예 못 들어오게끔 심시티까지 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블리님께서 지금 매직 S님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인원수에서도 역전되셨고요. 자원에서도 당연히 역전됐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 지금 멀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한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하나의 마스터스를 뽑고요. 지금 트윈 밸런스를 뽑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사냥하고 계시네요. 이쪽 분도 계속 사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픽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어떤 종족을 하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를 파괴했네요. 지금 입구를 뚫기 위해서 간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시니까 미시는 것 같아요. 지금 로볼리님께서 인구수에서 거의 20 가까이 앞장서고 있고요. 예, 이제 한번 보셨겠죠? 예, 거의 같은 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늦었기 때문에, 지금 인탱크의 위력이 정말 엄청나군요. 예. 지금 예전 경기에서 보였다시피, 예, 인탱크의 위력은, 예, 엄청납니다. 게다가 지금 일정한, 아까 보셨다시피 한 두세 마리만 레벨업을 시켜놨죠? 그 유닛으로 썬더볼트를 계속 쓰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썬더볼트의 위력이 한세 방에 타워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위력이더라고요. 예, 이 유닛이 관통의 유닛이고, 정말 센 유닛이긴 하지만, 예, 다시 한번 그쏠 때, 뭐라고 하죠? 러닝타임인가요? 뭐라고 하죠? 그렇지, 딥플레이인가요? 뭐 그런 게좀 늦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 속에 있으면 잠시 멈춰야 되거든요. 데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코 모드보다도 더 멈추는 것 같아요. 예, 그 설정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멀티를 늦게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일꾼도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티를 예, 더 많이 가져가셨네요. 그렇죠. 이쪽으로 돌아오신 게 좋죠. 지금 조합은 켈로로스하고요. 예, 딜로포스 조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지금 하이템플러 같은 그 유닛 방금 썼습니다. 그 인탱크를 써서, 예, 지금, 가시 덤불 속에 들어가게 해놓고요. 지금 매직에스님 정말 유닛 조합에서나, 뭐 어떤 면에서나 지금 거의 최상급인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불리하던 상황이었는데, 벌써 인원수도 많이 따라왔고요. 자원 수급에서도, 어찌 보면, 지금, 또 양호를 멀티도 가져가시네요. 예, 지금, 멀티력이 진짜 정말 장난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는 매직홀님께서 지금 이긴다고 하시고 하더라도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뭐 어떻게 특별한 그런 게 없네요. 예, 이 조합으로 계속 갔을 경우에는 지금 딜로포스 예 발업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둘다 멀티가 예 이쪽은 그래도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일꾼 생산을 좀안 하시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다시 이쪽으로 한번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쪽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도 멀티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분도 멀티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멀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견제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거의 미끼 수준인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인테크의 위력은 정말 엄청나죠? 네. 지금 컨트롤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조합보다는요, 이게 둘다 원거리 유닛이지 않습니까? 네.
둘 다 원거리 유닛이기 때문에 저 근거리 유닛을 뽑으시는 게 예, 지금 마나 스프레드의 그 공격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역시 지금 이너스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군요.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 본진 1군까지 이제 1군까지 피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구수에서도 역전 됐습니다. 방금 전에 예. 어제 트위스스를 뽑으셨는데요. 네, 트위스가 정말 강력하네요. 지금 체력에서도 엄청나고요. 예. 그 켄타우스 하고요. 예. 그 딜로포스 조합을 뭐 이렇게 쉽게 이겼던 뭐 그런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예. 엘프를 상대로 예. 켄타우스 조합과 이제 딜로포스 조합을 이제 가장 선호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트리세스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공격력에서도 엄청나게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73입니다. 두 방에 하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아, 아니죠. 지금 190이기 때문에 70이니까. 거의 네방 정도에 이제 거의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정찰을 왔습니다. 꼭 마나 스프레드 꼭 같이 들고 댕기죠. 정말 지금 몇 마리를 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피해야죠. 아, 아직 오지를 못하게 하고 있네요. 예. 네, 지금 이쪽 멀티를 확인하셨을까요? 지금 예, 버블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버블 공격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20인데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10이 추가되죠. 이쪽 분 같은 경우도 안 했습니다. 아직 했나요? 이거 확인을 해야겠죠? 이게 좀 오래 갇혀 있어요. 예. 좀 데미지가 약한 만큼 오래 갇혀 있습니다. 화이트 엘프하고 지금 예 마나 스프레드 조합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지금 인원수에서도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유닛이긴 하지만 그 딜레이가 너무 깁니다. 예, 딜레이 이제 좀 많이 좀잘 되네요. 하도 너무 오랜만에 지금 중계를 하기 때문에 예, 딜레이가 좀 네, 그렇죠. 관통형 유닛입니다. 일자로 이런 식으로 앞쪽에 일렬로 서 있는 유닛한테 정말 최강의 강력한 유닛이죠. 네, 지금 일꾼이 공격하려고 하자마자 이게 컨트롤로 이런 식으로 예 뺐다 하면서 지금 잘 컨트롤하시게 되는 거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켄트로스는 관통형 유닛입니다. 예, 데미지가 이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첩되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서 있으면 켄트로스가 힘을 발휘 못하죠. 이렇게 가로 돼 있으면요. 이럴 때는 켄트로스가 이런 데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공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엔젤프까지 뽑았습니다. 네, 초고개 유닛이죠. 예, 그러면서 자원에서 일진 하시고요. 예, 바로 지지치시고 나가시.